자, 그러면은 우리 2부도 시작을 할게요. 자, 2부에서도 똑같이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킹뱅크 그 콘텐츠 개발 시스템, 네, 콘텐츠 개발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저도 IT 보안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말 많이 해요.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IT 보안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조윤재 대표님이 하고 있는 강의들, 뭐 이렇게 했던 강의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뭐 웹, 뭐 이런 쪽의 보안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술적인 분야들을, 뭐 최신 기술들, 기술 IT에 대한 분야들, 특히나 뭐 IoT라든가 또는 뭐 기타 최근에 어떤 뭐 드론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최근 어떤 이슈들에 대한 강의들이 조금 요청 사항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최신 IT 기술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IoT 쪽, 그때 IoT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안드로이드 쪽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 저기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자, 우리가 IoT 같은 경우에도 모이킹 예전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재작년인가 그때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 뭐 지금도 사실 뭐 많이 타라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 분야인 기고요. 그러면 Io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좀 쉽게 좀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존의 어떤 그 전산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뭐 전자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분야들이다 보니까 뭐 전산만 했던 분들이 이런 IoT 쪽에 접근을 한다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자도 사실은 했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남들보다는 조금 쉬웠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전자회로예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도 전자공학 쪽 출신이었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이제 옮긴 케이스인데, 뭐 저도 이제 아두이노 강의도 하고 있고 라즈베리 파이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은 그 IoT 쪽으로 더 넘어가다 보면은 역시나 이제 전자체 안 되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IoT 쪽에 뭐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IoT 관련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관제 사업들도 많이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oT 모이킹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IoT 같은 경우나 그런 사업들 좀 많이 커질까요? 뭐, 당연히 뭐 지금보다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최근에 나오는 모든 전자 제품들은 IoT라고 하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와 관련해서 뭐 관련된 강의 요청이라든가 또는 모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 강의 쪽으로 많이 하셨죠. 그렇죠. 뭐 나와가지고요. 그 전역을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개인 정보 강의도 하고, 그 다음 ISMSP 쪽도 네. 이제 신사업도 하고 있고, 정보보안 기사 강의들도 뭐 하고 있고. 네. 아직 저도 강의를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모이킹이라는 어떤 기술 파트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게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좀 퍼진 거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 파트나 그런 걸로 강의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이요. 저 이제 기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기술 쪽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강의들을 좀 시작하게 됐나요? 뭐 이렇게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거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뭐 준비를 따로 했다라기보다는 군생활 하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생활 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뭐 법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리 체계 쪽 이런 쪽에 강의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SIS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해주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 분야 갖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분야.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에서는 아두이노 강의 하고 있고, 뭐 파이썬 또 기초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계속 이제 펼쳐 나가야겠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이요. 예, 강사로 저도 분야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근권에 있다가 이제 퇴사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한 대여 뭐 한 세네 과목 그 정도 모의해킹부터 예, 그 정도 가 있는데 지금은 한 열대 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도 분명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회사 생활 하시면서 나중에 혹시 퇴사 또 걱정도 하시고 나중에 강사로 하신다면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준비 기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예, 그거를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강의들은 뭐 꾸준히 있습니다. 사실 꾸준히 있는 반면에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죠. 개인정보 강의들을 봤는데 개인정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한 1년에 아마 대여섯 번 요청이 와였고 정보 보안 그 이제 보안 의식 진단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 할 때나 어쩔 수 없이 필수 강의로 많이 요청들이 오는데 여기 개인정보 강의들을 준비할 때 혹시 도움될 만한 그런 사이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개인정보 강의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는지 그 좀 사실 노하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런 팁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우선 이제 개인정보 쪽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또는 뭐 정보통신망법이나 관련된 이제 법령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지만 법에서 위임된 뭐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뭐 고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포털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프라이버시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키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교육 자료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자료들을 이제 또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뭐 침해 사고라든가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례 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에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들을 강의를 요청할 때 뭐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사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같으면은 뭐 금융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같이 포함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고요. 또는 뭐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뭐 그 피싱 사이트라든가 또는 뭐 스팸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뭐 그런 사례들을 위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냐 또는 아니면 일반 직원들을 대상하느냐 강의냐에 따라서도 어떤 준비해야 될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은 팁입니다. 나중에 한번 요거는 별도로 특강을 해보시면 해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사실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한 3년 정도부터 계속 요청이 와가지고 많이 이제 투입을 했던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이나 그런 것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지금 요즘이요. 사업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모의해킹 당연히 모의해킹이나 사업들도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지만은 해킹 방어 시스템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뭐 K-Shield 컨텐츠도 개발을 했고 뭐 여러 가지들 좀 많이 했는데 자 한번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좀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해킹 개발 시스템 뭐 자세한 것은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요? 해킹 방어 개발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혹시 무엇일까요? 그 만들면서 설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우선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본 목적에 대한 파악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해킹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교육에 대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대상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시나리오가 뭐 단순히 이제 공격용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방어용 시나리오인지 또는 공방이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시나리오들을 잘 만들어야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우리가 구현되어 있는 시나리오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탑재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생의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 구성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 그거보다는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저가 생각하기에 만들었는데 얘가 나중에 공격이 안 돼.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웹패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부가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처음 이제 해킹 방어 시스템이 뭐야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킹 방어 시스템은 보통 이제 저희가 웹을 통하던 언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던 뭐 악성 코드를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펼치던 공격을 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까지 뚫는 게 거의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간단하게 VM에다가 구축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실무하고 정말로 똑같이 만들라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만들고 그 안에 대상들도 뭐, 한, 정말로 많게는 한 100대, 200대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공격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를 막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설계했던 거 같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쵸.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시나리오가 잘 만들어지고 그 시나리오 계획된 대로 기본 베이스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두 가지 분야가 연계가 잘안 되면 결국 뭐 시나리오 따로 뭐 시스템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뭐 초기에는 이런 시행착오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첫 설계할 때부터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킹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어려울 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시나리오에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고객들이 요청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이 시나리오대로는 좀안될것 같은데 뭐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욕심을 좀 부렸는데 그게 이제 고객들이 오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난감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괜시리 욕심 부려가지고요. 기간들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을 할때 혹시 뭐 해킹 업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보통 해킹 방어 시스템 개발할 때 모이킹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많이 되는데 한번 모이킹하고 해킹 방어 그 시스템 개발 시스템하고 좀 연관성,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모해킹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사실 해킹마워데이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들을 뭐 개발에 대한 능력만 있다라고 해서 개발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실 최대의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들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모해킹에 대한 능력들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서로 상호 간에 좀 뭔가 같이 가면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만들다가 좀 느낀 건데 그냥 모이킹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직접 한번 이제 스태프처럼 이게 만들어 봐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풀어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굉장히 도움이 같아요. 되죠.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뭘 추진을 못 하겠어요. 뭘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해봤자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코로나 좀 이게 좀 진정이 되면은 한번 이렇게 해킹 방어 시스템을 한번 직접 우리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들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뭐 더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뭐 마지막 왔는데 이제 교육 사업 아니면 이제 강사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강사로 오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 이제 모이킹 쪽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금 업무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좀 이렇게 전직을 하고 싶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강사로서 저희가 강사로서 적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분들이 어울리다. 혹시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선은 강사이기 때문에 그 남들 앞에서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도 자연적 생기고 결국 남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본인이 자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연적 가지를 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분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부터 먼저 단단히 다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컨텐츠죠. 예,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 그리고 뭐 굉장히 저는 뭐 강의하고 또 책 쓰는 거하고도 또 많이 연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 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뭔가 그 사람들한테 책 같이 써보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까? 혹시 이 책을 보고 또 누가 욕하지 않을까? 이게 또 블로그도 뭐 해보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블로그도 또 공개되는 거잖아요. 사실 글이요. 자신의 기술들을 공개하는 거란 말이죠. 강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강의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저 유튜브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요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안 올리지는 않잖아요. 저는 올리잖아요. 또 이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강사도 사실 말씀하신 것이 용기인 것 같아요. 자기 지식을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을 이제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 변수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상황 발생. 그 저희들이 강의 그냥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잘 됐는데 갑자기 요 환경 갈 때는 또 안 되는 경우.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은 강사하고 그렇지 않은 강사하고 이제 차이가 확 나죠. 거기서부터.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론 강의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습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강의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경우는 뭐 결국 강사의 그 어떤 응기응변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생각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갔을 건데 강사라는 적성이 보통 강사라고 하면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사로서 활동할 때 실무 경험 있고 이렇게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요거는 정말로 적성이 맞으면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그러한 직업일까요? 뭐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실무 경험이 있다라면 그 실무 경험에 대한 노하우들을 같이 강의에 더 접목한다라면 좀 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최일성 강사 같은 경우에 강사로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의 기술 베이스로 그냥 막 치고 들어가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룹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전에는 사실 실무 경험이 없으면 강사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됐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티 나잖아요. 우리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는 영업 한번 해볼래? 그렇죠. 그런 친구들 영업할래? 지금 기술할 때가 아니야. 이제 영업할래? 아니면 이제 뭐 정말로 전달력이 너무 좋아서 발표를 시켰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강의 한번 해볼래?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요. 이 친구는 강의를 해도 잘할 것 같아.
예,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강사라는 직업은 정말 여러분들이 전달력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컨텐츠를 갖고 이제 아까처럼 자유롭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할 때 좀 더 빨리 경험을 하면 더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이제 경력들이 쌓이니까 강의도 네. 많이 쌓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에 뭐 저도 이제 포함을 되지만은 이런 소규모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을 이제 몇 달 이렇게 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면서 그 친구를 이제 보통 정직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거나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이게 프로젝트 한번 참가할 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좋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회사 한번 와서 이제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회사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분들 이제 이렇게 인력 추천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안 해가지고 인력들을 이제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풀어봐야 하는데 어땠어요? 우리 소규모처럼 운영되는 모이킹 회사 뭐 이런 것들을 혹시 뭐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이 좋아요. 우리 소규모 회사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들을 보통 인력들을 많이 보는지 뽑는 기준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예,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희 이제 회사는 소규모이면서 이제 기술 위주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채용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때는 그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이 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만 있다라고 하면 그 인력들을 뭐 키워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지금 저희 직원들이 사실 다 그런 형태들로 처음부터 같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이 일하면서 배우면서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본인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처럼 소규모에 있다가 뭐 대기업으로 간다고 막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경험 쌓이고 대기업도 가면은 또 한번 당해보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또 이렇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게 사실 해요 일을요. 되게 자유롭게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한번 이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에킹이나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거를 하고 싶다면은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강의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모이킹 사업이나 이런 IoT 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정영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영재 대표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강의로 우리 할 일 없잖아요. 코로나 진전되기까지 할 일 없으니까 강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온라인 강의도 만들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유튜브 또 다른 콘텐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